네, 안녕하세요. 소풍 캠핑카의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혼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이렇게 내일 출고되는 출고차가 있어서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목포에서 저희 전시차를 이제 구입하셔서 예, 이렇게 이제 출고하기 전 영상을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찍어 봅니다. 예, 이제 혼자 이제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좀뭐 이제 어색한 부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차는 이제 전시차 구매를 하셔서요. 저희 소풍에 있는 전시차.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 이제 12인승 베이스에, 이제 멀티시트. 그러면 한 이제 5인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은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오염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계통으로 이렇게 하고, 뭐 멀티시트. 일단은 침대를 이렇게 변한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자레인지하고 65리터 냉장고. 또이 앞부분은 이렇게 예, 뭐큰 싱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델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선호들 하세요. 이건 또 확장 또 테이블도 이렇게 되는 테이블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 앞 공간은 이렇게 비 오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의뢰를 주셔서 이제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뭐 외관도 이렇게 또 블랙이다 보니까 이제 커튼도 이렇게 또 블랙을 원하셔서 이렇게 또 블랙 톤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인테리어가 이렇게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할게요.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무시동 기타도 이제 당연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장착을 하셨고, 여기는 이제 온수 매트예요. 근데 무시동을 이용해서 바닥 난방을 이제 할수 있는 온수 매트. 이렇게 추가를 하셨습니다.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카플링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또 이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쓰실 때만 이렇게 쓰셔 요거를 사용을 하시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아까 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 요 온수 매트 이런 것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멀티시트 변환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접혀요. 이렇게 또 접혀가지고, 아주 이제 또 멀티시트가 이제 변환이 됐을 때또 굉장히 이렇게 용이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제 멀티시트를 이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매트, 예, 온수 보일러 그렇게 하고요. 이분은 이제 배터리는 많이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한 1박 2일 정도 다닌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적은 용량으로 달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V장, 예, 이렇게 스토퍼를 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뒤에 이제 후방 텐트라든가 도킹 텐트, 네. 이렇게 해갖고 자유자재로, 네.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둘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침대로 이제 변환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예.
일단 이제 시트로 변화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됐고, 되게 간단해요. 됐고. 이렇게 하고, 네, 헤드를 이제 끼워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또, 또 마지막 열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등받이를 더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더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또 씌울 수도 있고, 이거 등받이를 또 앞으로 저기 조금 더 제끼면은, 예,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예, 변환이 되는 이제 멀티 시트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여기가 앵글이 좋겠네.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되게 넓어요. 공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또 여기가 싱크대가 없는 부분이어서, 예, 이렇게 돼서 뭐 비가 오거나 이제 뭐 눈이 왔을 때는, 예, 여기서 앉아서, 예, 하고 이렇게 하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앵글이 한번 잡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상시 때는 이제 한 이제 5인 승차, 아, 12인승이다 보니까 이제 앞자리 이제 세 자리가 적용이 되고, 뒷자리 이거는 2인승 허가가 난 시트라서, 어, 총 5인승이 되는 거죠. 5인승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침상형을 이렇게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공간이라든가, 아, 이제 사람은 이제 더 타야 될 경우 이렇게 멀티 시트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한 반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아, 이제 출전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또 작업도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고, 아, 또, 아, 이런 세컨드카를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사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고차다 보니까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인테리어도 원하시는 색상하고 이렇게 또 어우러지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차가 이제 중고차지만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캠핑카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어,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꼼꼼히 이렇게 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써 드리고, 이렇게 또 바닥 같은 경우도, 아, 이제 직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걷어내고, 이제 뭐 방진방음이라든가 이제 청소라든가, 예, 그렇게 이제 싹 준비가 이제 마무리를 해서, 어, 내일 이제 출고 전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또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메인 분전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동 있다. 그 다음에 12V 충전잭. 아, 그 다음에 인버터 220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와서는, 아, 이제 뭐 USB나 HDMI 꽂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터리. 이제 충전량이나 이제 소모량.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럼 이제 적상계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뭐 컵홀더라든가 이제 뭐 수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살려서 해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이제 천장 엠보싱, 요트 바닥, 그다음에 멀티시트,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천장 조명, 조명 이렇게 개별 조명 이렇게 끌 수도 있고 터치로 이렇게 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것도 뭐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끝에 보면 이제 그 불이 들어왔죠. 이제 온수 보일러 이제 작동되는 거고요. 신발을 좀 신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해서 내일 이제 출고하기 전에 이제 한번 점검할 겸또 리뷰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이렇게 또 참고하시라고 혼자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네. 네, 영상들 보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예. 문의들도 주시고 저거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세컨 차 이렇게 나가는 차들이 있고, 또 이렇게 데일리 카로 이렇게 원하셔서 뭐 18, 19년식 아니면 뭐 4륜, 예, 이렇게 또 여러 가지예요.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건또 금액, 예, 금액에 대해서 또 민감해 이렇게 하시는데. 예. 싸고 이렇게 좋은 거는 없어요. 예, 해서 원하시는 차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연식이라든가 말씀 주시면, 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안내를 해드리니까 예, 뭐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 군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업체 쪽에서도 이렇게 전화 주시고, 예.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일단 금액도 정해 주시면은 예, 뭐 1,000만 원대 중반도 있고, 뭐 2,000만 원대도 있고, 3,000만 원대도 있고, 4,000만 원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예, 일단은 뭐 한번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이렇게 공장에 방문하셔서. 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뭐 여러 대 작업하는 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작업 중인 차, 그다음에 완성된 차,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예, 한번 뭐 유선 상담도 가능하지만 예, 직접 오셔서 한번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예, 궁금한 것도 뭐 한번 이렇게 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며칠 나가고 이제 전기를 어느 정도 쓸 거를 이렇게 하고 알려주시면 이제 뭐 근사치의 이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예, 한번 오셔서 이렇게 예, 설계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또 혼자 찍느냐고 영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어수선했는데, 아무튼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